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래간만에 시장이 저점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다시 60일선에 올라타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어쨌든 오늘도 외인들이 그동안에 매도하던 것이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하면서 오늘 33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이런 것이 시장이 재상승하는 끝나지 않는 아직도 주도적이는 대세 상승장은 가고 있다. 이를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조금 그냥 조금만 떨어지면 그죠? 힘들어해서 견뎌내지 못했다가 연일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잘 잡고 가야 돈이 커진다 그랬죠. 실적 개선과 수주와 아울러 실적 개선이 되는 조선주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조선의 양, 그렇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갈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이다. 신고가 행진을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우 전쟁이 조금씩 뭐 국민들이 지치니까 영토를 포기하고 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하고 국민 32%가 찬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신고가 하는 것은 역시 한국 무기의 판매 실적 개선 이래서 방산주들이 움직였죠, 역시. 그래서 한화 에어로는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들고 가야 역시 대단한 수익이 커지는 거죠. 멋진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현대로템의 기대감. 또 오늘 한국 카이가 실적 개선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한국 항공우주도 역시 강하게 나갔다. 그렇죠? 신조가는 안 냈지만 현대로템처럼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현대로템은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강하다. 이런 것은 결국 뭐죠? 그만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아직도 싸요. 그죠? 이게 지금 무기 판매국가 계속해서 유럽은 유럽에서 사야 된다. 프랑스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무기를 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유도하면서 했지만 어땠습니까? 우리는 강하게 가격 대비 저 그죠? 가성비 대비 싸고 품질 좋은 한국의 방산 또 납기의 빠른 납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세계적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더갈 것으로 보고요. 오늘은 이런 주도주가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각국의 군비 경쟁이 무기 수주가 급증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한화 에어로 8%, 한국 항공우주 6.85 상승. 국제정세의 불안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방산주들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2년 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의 주식 사라. 그 한국의 주식 중에 뭘 사야 되냐? 방산주를 사라. 이렇게 적극 권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방산주는 참 많이 올라서 우리 일회원도 오늘도 아유 전문가님 441% 났습니다. 한 뭐죠? 한화 에어로가 441% 났고요. 자기 자녀는 100만 원씩 월급 탈 때마다 주식을 사서 330% 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5년째 들고 가고 있다. 저기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수익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팔지는 않은 거죠. 금감원에서는 팔고 나서 얘기하라는데 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구집이 가서 쫓아가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익은 더 키워야 되니까. 이런 것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을 섣불리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은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외인들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나 개인들은 다 팔고 도망갔지만 역시 수익은 계속 투자자별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외인들은 꾸준히 매수했죠. 그래서 시장은 뭐 오늘은 연기금도 샀네요. 자, 이래서 시장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상당히 바람직하죠. 우리는 팔 이유가 없다.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정배열이 가능한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작동이 되고 적극 참여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은행주들이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제가 뭐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뭐냐면 은행에 적금을 부느니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 적금을 해약해다 그 은행 주식 사라. 이러면 돈 번다. 언제까지 들고 가냐? 9월달까지는 들고 가는 것도 좋다. 금리 인하 전까지 이렇게 가면 수익은 아울러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수익으로 다 주도주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주도주를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외에 지금 주도주가 가고 있는 종목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그걸 찾아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연일 신고가를 하면서 그죠?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의 참여로다가 그 뭐죠? 주도주를 꼭 담아서 이번 장에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아름다운 계좌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방송을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